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창욱입니다. 이 강남 영동대로를 지나다가 오버바에 실려가는 2세대 디펜더 실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폰으로라도 촬영해야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제가 따라갔습니다. 화면 속 모습이 정말 다가 아니더라고요. 실물은 이 쿨하면서도 귀여운 장난기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악동 같았어요. 이런 귀여운 모습에서 진짜 오프로드의 왕자라는 돌파력을 갖췄다니 정말 추후 시승을 통해서 경험은 하겠지만 아주 착하게 생긴 얼굴에 육중한 그런 덩치였습니다. 67년의 역사를 가진 디펜더인데요. 이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와 안전성이 너무 부족한 차량이라는 이유로 2015년 12월에 단종이 됐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에어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종되지. 이렇게 2세대 디펜더가 2019년, 진짜 오래됐죠. 거의 뭐 70년 가까이 돼서 2세대 디펜더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2019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올해 2020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장막을 까고 다니는 거 보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곧 출시할 것 같아요. 실제 신형 디펜더를 보면 복고풍 패션카 다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귀엽고 듬직한 모습입니다. 외형이 아주 이쁘다는 얘기예요. 색깔도 이뻐요. 특히 3m가 넘는 휠베이스 길이에 타이어가 휠하우스를 정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그만큼 넓게 뽑았다는 얘기죠. 이 열은 1m에 달하는 992mm의 레그룸인데요. 넉넉한 주거성에 40:20, 40 분할 폴딩 시트를 갖췄다고 합니다. 20인치 율에 255, 60 사이즈 타이어가 차체를 아주 듬직하게 받들고 있어요. 자세가 나오죠? 현재까지 랜드로버 촬영 중에 문제라면 전자장치와 모니터에 오류가 많았는데 신형 디펜더부터 LG 제품이 적용이 된다고 하죠. 지금까지 오류는 아마 잊어도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디스플레이 터치 반응이 기존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반응 속도에 직관적인 작동을 한다고 해요. 12인치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스마트폰 연결 없이 순정 TMF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4G, 뭐 5G 여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12.3인치네요. 자료에 의하면 신형 D7X 고장력 알루미늄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해서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랜드로버 차량들이 또 이런 식으로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을 하고 있죠. 국내 시장에 판매될 올뉴 디펜더는 총 3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또 늘어날 겁니다. 아마 D40S, D40SE, D40 런치 에디션. 이게 8,690만원부터 9,290만원까지라고 해요. 전후방의 짧은 오버행만큼 접근 이탈각이 아주 탁월하겠다 싶죠? 보세요. 앞 오버행, 뒤에 오버행. 와, 이 정도면 그냥 웬만한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심지어는 240마력의 힘을 내는 인제니움 2리터 4기통 디젤 엔진을 품었는데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힘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왕이면 안정적인 6기통 엔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봤더니 BMW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된 디펜더가 추후 들어올 계획이라고. 오히려 이 3.0의 6기통 엔진이 더 부드럽고 힘도 더 세고 더 차분하고 아이들링이 아주 차분한 느낌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됐습니다. 지상구 높이를 75mm까지 높여주고요. 오프로드 조건에서는 추가로 70mm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극한 험지에서는 최대 145mm까지 차체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도광 높이가 90mm에 달합니다. 90cm 높이까지 깊이까지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올뉴 디스커버리가 동일한 도광 성능을 갖췄죠. 생각해보니까 올뉴 디스커버리하고 차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차체 전체적인 길이는 올뉴 디스커버리보다 살짝 좀 짧아요. 하지만 덩치, 높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눈을 보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 달리 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시면 정말 커요. 주행 안전장치들은 기존 랜드로버에 적용됐던 모든 편의장치들을 고스란히 품었습니다. 차가 출시가 됨과 동시에 카리포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리포트 창욱이었습니다.